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현재 도지코인이 거래량이 조금씩 빠지면서 여러분들 조정 받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분들 지금 일부 익절하는 구간이지만 3년 전에 800원에 물리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천원 바라보고 들어오신 분들, 오히려 이렇게 하락 조정 받는 지금이 다시 진입하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코인장은 여러분들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도지코인은 쭉쭉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에 300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진짜 고생 많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도지코인은 특히나 앞으로 있을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돈 많이 벌어 가시려면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연설에서 무려 5%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공로로 일론 머스크가 어마무시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에서도 말하지만 일론 머스크를 사실상 2인자 거의 뭐 부통령 취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예산 9천조를 주무른다고 하니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핵심은 뭐죠? 바로 지난 9월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정부효율위원회 장관직을 제안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한게 뭐냐. 바로 트위터 직원들의 구조조정이었죠. 90%가량 되는 직원들을 해고 했었는데, 이번에 정부효율위원회 장관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존에 있었던 그런 효율을 위해서 규제들, 모조리 철폐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 거기에는 이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등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어, 수혜를 받으면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는 암호화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어, 특히 이제 도지 코인 같은 코인이 정말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도지 코인은요 2021년 때 300배 이상 상승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얘가 왜 상승했냐 바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 세력들을 이끌고 도지코인을 사게 되면서 어마 무시하게 폭등을 했었는데 지금도 도지코인이 크게 오르는 이유가 어,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으로 장난을 쳤기 때문이죠 만약 이전처럼 도지코인이 어, 300배 가량 상승할 경우 어, 3만원, 그 이상 6만원까지도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어,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도지코인처럼 200배, 300배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이번 코인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시작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큰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건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출범하게 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고, 이전에 묶여 있었던 대규모 자금들이 시장에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금 유입과 함께 트럼프 당선에 따라 리드코인이 올해 12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000억 달러인데요. 미국의 현재 주식 시장 규모가 코인 시장의 약 20배가 넘는 46조 달러 수준인데 그런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가 상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미국 주식 시장에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이 되면서, 코인 이용자 수도 매년 늘어나게 되면서 2021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는 거의 40% 미국 인구 절반이 이용하는 셈인데,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을 사 모기 시작했죠.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ETF를 통해서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비트코인 양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기축통화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역시 달러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집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절대로 팔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적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유럽에서는 솔라나 ETN의 스테이킹 보상까지 추가를 하는 등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솔라나 스테이킹 ETF 출시 같이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계뿐만 아니라 마스터 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한 카드 회사 그리고 jp모건 블랙로우 피델리티 등 금융 회사 그리고 테슬라 기아 자동차 등등 자동차 업체까지 암호화폐와 협업을 하면서 지금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펼칠 정책에 따라서 특정 코인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따른 투자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민코인, RW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등 정말 다양한 테마 코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트럼프의 친암화폐적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테마 코인들 중에 특정 코인이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정책에 큰 수혜를 받는 밈 코인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대다수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일부 코인들만 상승을 하고 있죠. 그중에 밈 코인 테마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밈 코인 같은 경우에 변동성은 크지만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어서 비트코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기대에 시장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이미 금융권에서는 밈 코인만 모아둔 지수 펀드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밈 코인 시장은 더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밈 코인의 대장 코인인 도지 코인 역시 빠르게 밈 코인 시장을 견인하면서 이번 상승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소액으로도 큰 수익을 벌어드릴 수 있는 이밈 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천배, 만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는데요. 미국 정부와 여러 기업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밈 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밈 코인은 그러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벌써 20배 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만약 계속해서 친 암화폐적 정책이 지속될 경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코인은 100배를 넘어서 1000배 10000배까지도 10, 10, 10 상승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10000배가 10, 10, 10, 10 넘는 상승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100만원에 담아뒀던 시드가 1000배, 만배 이상 상승해주면서 10억 그리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를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 보고 싶다. 다가오는 2025년 불장에서 큰 수익을 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이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코인이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을 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의 정보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8-226-9936으로 숫자 7 한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말 필요 없이 제가 어,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7이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차단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힘든 거 아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버는 그런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 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